이데일리 TV입니다. 만도, 삼성카드, SK, LS일렉트릭, 그리고 롯데지주, 동성화인텍, 특수건설, 웅진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비치로셀, CS윈드, HSD엔진, 코스맥스 MBT, 삼강 MNT, 위즈익스튜디오, 바티텍 매드까지 올렸네요. 자, 매일경제TV는 IT센 있고요. 지어소프트, 성신양회, 코프라, 에코캡, 대원전선, 기아까지 선정했고요. MTN은 대웅과 SK, GS글로벌, 코리아나,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일진 머티리얼즈까지 올렸습니다. 네, 관심주 흐름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들은 어떻게 포진됐을까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늘 비슷한 얘기죠. 예, 예.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서 오늘 한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안전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좀 선별하기 위해서 다른 때보다도 더 시간을 좀 많이 좀 활용하는 그런 하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단계 업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업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대응을 또 기민하게 잘해야 돼요.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밑으로 이탈해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뭐 가는 건 좋죠. 뭐 근데 떨어졌을 때도 우리가 또 같이 생각을 하면서 두 개의 방향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사항이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안 올라간 종목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가장 안전하고 또 수익 내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이 순환매 시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한 업종이라든가 뭐 테마라든가 섹터가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한 3일 가다가 다른 데로 또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내동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타격이 상당히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빨리 가려다가 오히려 늦고요. 늦게 가려고 하다 보면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대응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 가지 종목도 그러면 꼼꼼하게 체크해 드려봐야겠죠? 네. 뭐 첫 번째 종목은 만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만도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뭐 시장에서 많이 좀 올라왔고 특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그 3월 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제 폭락이 나왔을 때 어때요? 반대. 이게 코로나 관련된 뭐 치료제라든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갔다라면 그 이후에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쪽 이쪽으로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위해서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 그 후에는 이제 뭐 항공사라든가 여행주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만도 같은 경우는 한라 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뭐 현대하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사 같은 경우는 제동이라든가 조향, 현가장치를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 뭐 ABS라든가 ESC 그리고 EPS 그다음에 차선 변경 시스템 그다음에 자동 주차 시스템 등 이런 뭐 제동이라든가 조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그다음에 현대 이와 모비스 여기 쪽으로 이제 매출이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뭐 현대 쪽에서 매출이 올라갔다거나 아니면 판매가 좋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같이 또 이익을 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최근에는 이제 레이더 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에서 4D 이미지 관련해서 공동 개발하게 됐는데 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제 뭐 로봇 쪽으로도 연결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레이더 관련된 부분에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뭐 현대 자동차가 미국 쪽에서의 뭐 시장 점유율이 레벨업 됐다 해가지고 뭐 현대라든가 뭐 기아라든가 뭐 위아라든가 뭐 만도 오비스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쪽이 공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뭐 GM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반도체 쪽에 공급에 있어서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자동차는 마찬가지 같아요. 계속해서 뭐 레이더라든가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반도체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의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보실 것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주가를 좀 보면은 좀 많이 좀 올라왔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해 15,200원이었던 게 89,000원까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자동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앞으로
친환경 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돌아다녀 보면 아시겠지만 도로에 움직이는 차량들 보면은 번호판을 보면은 어때 아직까지도 내연 기관차들의 번호판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청난 수익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근데 주가라는 것은 오름과 내림이 반복을 하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도가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제대로 에너지를 지금 뿜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방향이 바뀌어 버린다고 하면은 한번 방향이 바뀌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장기 투자, 뭐 나는 뭐 한 1년, 2년, 3년 뭐 이상 이렇게 보고 가겠다 하면은 뭐 그냥 사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떨어지면 네. 계속 사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라인을 좀 잡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6만 원 정도를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 지지가 좀 약한 상태이고 이평선이 지금 모였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그대로 시장이 끌고 간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또 떨어지게 되면 강한 음봉이 나오면 바로 또 역배를 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자란 말씀 드리면서 라인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뭐 6만 원 정도를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뭐 매수가는 5일선 정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8만 9천 원인데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간다고 하면 다행인데 못 가고 시장이 꺾인다고 하면 그때는 예.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만도 이야기했고요. 1차적인 목표가 보셨을 때 전 최고점이죠. 8만 9천 원 선으로 또 일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세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요. 또 9만 8천 원대까지도 목표가 상향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같이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만도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 볼까요? 예, 바디텍 매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가 완전히 나왔을 때 그야말로 그대로 엄청나게 이슈가 붙으면서 크게 좀 올라갔었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8,000원, 뭐 7,000원이었던 7,000원대 가격이 뭐 3만 9,000원까지 갔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때요? 치료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본적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로 이제 가려면은 다시 뭐 코로나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바이러스가 더 강한 게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혼란에 빠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이 주가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그런 영광을 다시 재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인도 쪽에 뭐 제품을 등록했다라는 또 좋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타이거로서의 그 진단 키트 뭐 식약처로부터 수출 허가를 좀 획득했다고 하는데 한쪽에서 이제 치료가 나와버린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종률이 계속해서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기술적 분석 근데 이런 게 이제 바로 이제 차트를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기술적 분석을 해서는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지금 만들어지면서 박스권으로 좀 계속해서 옆으로 기어가는, 계속 행보하는 그런 좀 상황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호재 이야기보다는 기술적 분석으로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박스권 하단이니까 지금 2만 천 원이니까 이 정도 가격대에서 우리가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17,500원, 16,200원 이 하단이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이 하단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27,000원에서 27,500원 잡고 박스권 매매를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진단키트주 같은 경우는 계속돼서 뭐 그래도 걸리면은 한 사람당 3개씩은 써야 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도 예. 꾸준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또 많이 빠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수젠텍, 시즌, 바디텍 매드 모두 조금 하락 흐름이었는데 그중에서 바디텍 매드를 좀 봐주셨네요. 그러니까 예전의 영광을 되돌릴 수 있는 호재거리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추세는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근데 나오면은 사회에 큰 영향을 주니까 안 나와야겠죠. 그렇겠죠.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네. 이 말을 들으면은 서운할 수가 있으세요. 일단은 이제 추세는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꺾여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제 조정 구간이에요. 조정 권한을 주다가 진단 키트가 아니라 아마
끌어올린다 하면 다른 재료로 아마 끌어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진단 키트 관련해서 나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호재로 안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디텍 매드 알아봤네요.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대웅 제약 등 뭐 종속회사를 좀 보유한 지주 회사가 좀 되겠는데. 이사 같은 경우는 뭐 제약 쪽에서도 이제 수익이 좀 발생하긴 하지만은 임대료 쪽에서도 또 수익이 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뭐 한올 바이오 파마도 좀 회사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지난해 이제 그 호스타이정 해가지고 뭐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삼상 뭐 신청했는데 뭐 통과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지난 연말에 여기서 그 이슈를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좀 올라와 버렸죠. 그러면은 이제 치료제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한번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십자 쪽에서도 혈장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어때요? 포기를 해버린 그런 상황이 좀 됐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치료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백신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버린 그런 상황이 때문에 그래서 뭐 화이자라도 모더나 이런 게 다 관련해가지고 움직여버린 그래서 치료제 쪽은 조금 영향을 좀 덜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좀 눌렸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기술적 분석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양봉 나오고 오늘 좀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지금 한 저가 부근, 현재가 부근에서 한번 라인을 한번 매수 라인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한 3만 5천 원 정도를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것도 박스권으로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목표가는 4만 5천 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응까지 좀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좀 관심주 확인해 볼까요? 예, 신화 인터텍을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 테이프를 제조를 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는 좀 회사가 되겠는데 예. 또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요. 효성화학이에요. 효성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숨어있는 그런 회사예요. 이게 효성에서 운영하는 그 기업들을 좀 보면은 효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회사들이 조금 있어요. 이것도 있고 갤럭시아 SM이라든가 그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종목들 보면 효성이 다 주주로 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이제 특수 테이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바로 이제 스마트 광학용 필름에 이제 사용되는데 뭐 빛 손실을 최소화한다거나 뭐 희도를 뭐 증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스마트 디바이스 쪽에도 좀 제품이 되는데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워치, TV, 뭐 태블릿 등에 이제 제품 제품이 좀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뭐 차광이라든가 방열, 그다음에 방진, 방수 우리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방수가 좀 잘 되고 있는데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필름 테이프 관련해서 갖고 있고 그다음에 EMI죠 차폐 기능을 해서 전자파 차단한 그런 부분. 그 부분에서도 또 특수 고기능성 테이프를 좀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고 말씀드리겠고 당연히 뭐 거래처 같은 건 삼성전자라든가 뭐 대만의 LCD 패널 쪽 관련해서도 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자란 말씀드리겠고 예상 실적도 나와요. 실적이 안 나온 거 아닌데 근데 주가가 조금 올라오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운데 이런 종목들 우리가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뭐 전자 차단 관련해가지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745원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낮게 좀 잡아볼게요. 3,700원을 매수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예. 일단은 목표가는 지금 지난 그 1월 14일에 4,460원에 좀 올라왔거든요. 이걸 좀 돌파하는 4,500원 정도를 목표가를 잡고 여기에서 뭐 재료가 강력하게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뭐 5,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일단 4,500원에 좀 보자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3,5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화 인터텍 살펴봤고요. 오늘 강보합권이네요. 목표가는 4,5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한 5,000원 선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